한다면서? 다행히 우리가 늦지는 않았어. 누가 우리 데려다줬는데? 최소 고양이. 고양이요? 아 깜짝이야. 나는 진짜 우리가 사람 잡아먹는 괴물한테 잡아먹힌 줄 알고. 얘 진짜 귀엽다. 얘 요즘 밤마다 헬스클럽 다닌대. 응? 뱃살이 너무 많이 쪘잖아? 뱃살! 아저 근데요 여왕님. 혹시 저는 여기 왜 왔어요? 이 마법 숲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나는 붉은 여왕이 살고 있어요. 이 마법 숲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붉은 여왕 때문이란다. 나쁜 붉은 여왕.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숲이 이렇게 굽어버릴 때마다 붉은 여왕 힘이 너무 강해지거든. 그래서 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앨리스. 이곳 전선에 네가 다 이기게 돼 있거든. 이겨? 내가 뭘 해서 이겨? 어, 부탁이야 앨리스. 붉은 여왕이랑 프로필 경기를 해서 이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숲의 평화는 다시 찾아올 거야. 예전엔 나도 참 잘했었는데 말이지. 이 마법숲이 불타면서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단다. 저 근데요 여왕님,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친구 보는 무범생이라 공은 잘 못 만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 저도 말하면 어떡해. 자 저기 보여. 저기 보이는 별들, 여기 있는 모든 식물들은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단다. 마법숲에서 빨간 초록버섯을 찾아야 해. 빨간 초록버섯이요? 근데 여기 있는 버섯들은 다 파란색이잖아요. 여기 있는 버섯들 너의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제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고요? 네가 이 마법숲의 비밀을 알게 되면 붉은 여왕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꼭 찾아올 거야. 아 그러면 그 버섯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따라와. 아까 저쪽에서 본 것 같아. 얼른 이제 거쳐가야지. 아 여왕님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요 앨리스. 토끼야 이상하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거 다 봤는데. 빨간 초록버섯? 여기 있는 버섯들은 다 파란색이구만 뭐. 아 이제 다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우산도 없는데? 우산 안 돼. 너였구나. 길을 막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집도 너처럼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근데 걔는 너만큼 입이 그렇게 크진 않아. 너 내가 무서울까봐 같이 키우는 거야? 그렇다고? 진짜 고마워. 기다린다. 나는 바람처럼 날줘야 자유롭게 가장 높은 하늘에 잡고 싶어. 용감하고 멋진 나의 꿈 눈앞에 펼쳐져 해바라기.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진짜 버섯들이 변하고 있어. 나의 꿈이 이제 말할 거야. 이제 시작이야. 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날아올 거야. 가장 높은 하늘. 말한 이 마법의 비밀이었어. 찾았어. 빨간색이랑
엘리스야. 엘리스 너? 어, 나 엘리스잖아. 엘리스네? 뭐야,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지금 그냥 엘리스가 아니라 하얀 여왕님으로 변장하는 엘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하얀 여왕님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제가 만약에 엘리스인게 들통나버리면 붉은 여왕님이랑 크로켓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 마법 숲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말인데 약속 다 지켜줄 거지? 고마워! 늦었다. 고마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늦었다! 늦었어! 늦었어! 늦었다니까? 총 몇 개야 지금?